중국 사천성 성도에 왔다. 사천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매운 음식이다. 두 번째로 팬더. 사천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팬더 서식지가 있다. 중국에서는 팬더를 죽이거나 밀반출시키면 사형이라고 한다. 사형. 역시 클라스가 다르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팬더를 임대해 주기도 하는데 비용이 연간 200만 달러이다. 마지막으로 삼국지의 총나라 정도가 떠올랐다. 그런데 이곳 환자의 샹즈에서 특이한 것을 봤다. 환이 넓다고 자해가 좁다. 그리고 샹즈는 골목이라서 뭐 넓고 좁은 골목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약간 우리나라 인사동이랑 비슷한 곳이라고 합니다. 제일 신기했던 게 길거리에서 귀를 파준다는 거다. 이건 진짜 문화 충격이었다. 请问 这个多少钱? 啊? 60块吗? 几分钟? 10分钟 10분에 60원 60위안 물론 비싸서 해보진 못했고 대신 인터뷰를 했다. 저 간주에 썸머야 对 是不是有美颜吗？有的，有美颜啊。那你换问题吧，没关系啊，有美颜就没关系。这个感觉怎么样？感觉？对。是不是有点紧张？啊啊，紧张？你第一次做这个吗？你是哪里人？这么多问题吗？你可以考虑后面吗？<笑> 那我第一次来成都，还有第一次看到这样的。韩国人啊？我是韩国人。我有点后反应。没有痛苦吗？没有。舒服。可以试。这个手机，我可以拍。这是我的20。그리고 무려 시술자님까지 만나봤다. 저거 이거랑 60块吗? 其实我从韩国来的，所以我第一次看这样的，但是我觉得这个非常贵。但是我们 这个公司标的价格就是这个价格，60元。这有什么特别的技术？掏耳朵，清洗耳道，超舒服，耳朵里面按摩。差不多按摩。几分钟？大概就是10分钟左右。10分钟60块吗？你有没有这样的资格证？ 그런데 제가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긴 있대요. 그런데 성도는 그걸 지역 특색으로 꼽을 만큼 전문적이고 더 상용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국 성도는 사람들도 친절했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도시였다. 혼자 여행하기에 딱 좋았다.